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? 만약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?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. 팝깡. 구당 대사가. 컷! 대사만 내기. 아이고 감독 이런 것까지.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했던 재음료 역할 하면서 살았겠지? 수연이랑 해놓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. 저런 버티기 힘들면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라도 가있던지. 내가? 그럼 누가? 저기요! 로키즈 좀 있어요? 저기 키즈카페인데? 내 직업이 뭐냐? 유명한 무명 외워. 야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서프라이즈. 아이 굳이 아니고 할게! 니 매니저 한다고! 짐의 과오를. 아, 들어와 좀 자고 있어 그냥. 씨. 영화 어떻게 할래? 하지 말자. 돈은 많이 준다던데. 오케이! 그럼 하자. 내가 반바퀴 사낼 테니까 일단 화영이 내보내. 아, 찌. 바지부터 입자. 너 연기 그만둔 거 후회 안 하냐?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. 조윤. 조카 뻘대는 띠동갑이랑 사귄다고 난리가 났어. 너 혼자 좋아한 거라고? 알잖아. 나 금사빵거. 얼굴 빼고 다 가지. 왜 그러고 사냐 너 진짜? 헤야. 아 잘한다. 헤야. 중심은 이런 배우가 되겠습니다. 수연이 한국 갔다 오려던데 전시회한 동안. 설마 나 보러 온 건 아니지? 야, 니들 엄마 어떤 사람이냐? 무서운 사람.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했어. 열심히 좀 해. 그때 오빠 손 뿌리치고 뉴욕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은 하지.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. 행복해. 설마 후회하는 거야?